홀로 아들 둘을 키우며 유학비를 감당했던 서울은 덕분에 아들들은 대학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그녀가 재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미국 가서 무슨 호텔 사장으로 있는 분이었어. 그래도 한국에서 손님들 오면 무료로 그냥 방 제공, 호텔 제공해주고 다 해주고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었어요. 부유하게 살다가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이제 그러고 한국에 왔지. 다시 연기를 시작한 배우 서울인. 오랜만에 활동에 기쁨도 잠시. 그런 그녀에게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걔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는 안 돼가지고는 술을 그렇게 먹어서 술 중독이 들었었어. 아이가 하도 그걸 끊으라고도 안 끊고 그냥 술을 그렇게 먹으니까 애매 마음에 그거 끊게 하려고 너 술 끊기 전에는 나 안 본다 너. 그러고는 걔하고 내가 헤어진 것 같아. 안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지. 오랜 유학 때문일까. 둘째 아들은 유독 한국 생활을 어려워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도 이제 많이 문제가 있었죠. 많이 다투기도 하고 한동안은 이제 저랑 안 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영훈이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가봐야 될 것 같다. 어머니랑 이제 동생의 친한 친구가 같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하시자마자 어떡하니? 영훈이가 안 일어난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일어난다. 자식한테 이렇게 부모 노릇을 못해가지고 자식까지 떠나게 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얘는 엄마마저 나를 안 보나 하고 가슴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파지. 결국 술을 끊게 하려고 내가 걔를 안 본 게 자식을 죽인 거나 다름없죠 진짜. 연락을 끊은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 그런 아들의 죽음이 나 때문이란 생각에 우울증까지 오게 된 서울은 마음의 병이 깊어진 탓일까. 결국 아들이 떠나고 2년 후 그녀마저 폐암 진단을 받게 된 거죠.